서준원의 미성년자 불법 촬영 혐의로 논란이 된 가운데 과거 음란 행위로 KT에서 방출당한 김상현의 해명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은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대생을 보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음란 행위를 했으며 경찰 조사 당시엔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었는데요. KBO는 프로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김상현을 이미 탈퇴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현은 유튜브 채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해명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제가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지만 언론이 강하다 보니 뒤집어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여대생이 누군지도 모르며 만난 적도 없다. 차 안에서 흡연하던 중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으며 아래는 타이츠를 입었기 때문에 손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오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말에 회유되어 진술서를 쓴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말과 달리 기사화되었고 주변에 변호사도 없었으며 친한 기자들도 내가 음란 행위를 했다고 썼으며 1년간 외출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명을 들은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상현은 세상 물정 모르고 야구만 하던 사람이라 당한 거다. 양심 없는 기자 하나 때문에 김상현 인생이 망했다. 기자에게 휘둘리는 팬들도 잘못이다. 딸친 거 하나로 너무 가혹하다. 딸치는 거랑 품이랑 무슨 상관인가. 오타니가 딸치면 일본 야구 품격이 사라지는가. 오타니도 한국인이었으면 배달원 하고 있을 것이다 라며 다양한 의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